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31번째 포인트가 되겠네요. 형과 객체의 특징. 그랬더니 형 그랬더니 브라더? 뭐 브라더? 그거 아니고 형태란 의미입니다. 이제 데이터의 형태 뭐 이런 의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앞에서 이제 객체에 대한 내용은 이제 살짝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변수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제가 한번 언뜻 이야기 드렸죠. 구구단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컴퓨터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공간을 확보해 놓는 것을 변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변수라는 거는 variable, 말 그대로 단어 의미에 있듯이, 변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저 구구단이면은 1단 하려고 하면은 1단이고요. 1 넣으면 되고요. 2단이다 그러면 2 넣으면 되고,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변수라고 하고요. 상수 같은 거는 이제 고정값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는 어느 때 사용을 하냐면, 뭐랄까. 어떤 고정된 값을 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거의 컴퓨터에서 근데 상수 쓰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기준값에 대해서, 이런 거는 있겠다. 그치? 만약에 99단을 하는데, 99단을 하는데, 99단이다 한다는 거는 뭐예요? 몇 단까지 가는 거죠? 9까지 가죠? 그래서 이 조건 줄 때, 만약에 99단의 마지막 부분을 줄 때, K라고 하는 변수를 주고, 여기에 9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K는 9로, 상수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냥 K는 9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상수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얘네 구분하는 거는 잘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변수가 뭔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정보 처리에서는 이제 실기에서 얘네가 나오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긴 하겠죠. 자, 우선은 보시면은요, 변수라는 것은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기억 장소의 이름을 의미하고, 변수는 이름값, 속성, 참조 등의 요소로 구성이 되고요. 변수명은 프로그래머가 당연히 만들죠. 왜 할당한다 그랬잖아. 우리 앞에서, 우리 뭐라 그랬지? 그 프로그램 언어 번역할 때, 로더의 기능 중에 할당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더, 그래서 할당하는 건 누가 한다 그랬어요? 프로그래머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변수명을 만드는 규칙에 따라 임의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요. 변수명은 묵시적으로 변수형을 선언할 수도 있고, 선언문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변수의 유형과 컴파일 시간에는, 한번 정해지면 일반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상시는 수명 시간 동안에 고정된 하나의 값을 가지는, 요런 애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네. 그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파이 같은 경우는 3.14잖아요. 그래서 파이는 변수고, 3.14는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값. 요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변수의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짤때 보면은 지역 변수, 비적 변수, 전역 변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는 뭐냐면 프로그램 내부에서 어느 부분에 이 변수가 사용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밑에서 이제 전역 변수부터 보면 전역 변수라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 매체 상단에다가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전체 프로그램에서 다 사용되는 변수가 되고요.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브루틴 같은 거 만들 때, 서브루틴이라는 건 하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쓸수 있도록, 그래서 해당 지역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비지역 변수는 뭐 상위 프로그램에서 선언하고 하위 단위 프로그램에서도 사용 가능한 변수를 이야기한다. 뭐 전역 변수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역 변수, 비전역 변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이렇게 두 가지로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기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실행 시에 초기화가 된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역 변수는 어때요? 실행 시마다 주격 장치를 할당해서 초기화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선언문입니다. 선언한다는 거니까 미리 뭔가 결정해 놓는 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시에 사용할 데이터의 속성 정보를 언어 번역기에게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효율적인 주격 장치의 관리가 가능하고 정적형 검사가 가능한, 그러니까 데이터의 형태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얘가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미리 언어 번역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 언어에서 뒤에 가시다 보면 이제 C 언어에서 나오는데 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캐릭터면 CHAR 뭐 이렇게 하고 뭐 정수다 그러면 인티저 이렇게 가고 뭐 인트죠 인트. C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뒤에서 이제 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해당하는 변수의 형을 선택을 하는 거죠. 99단이다 그러면 우리 계속 99단 이야기하는데 99단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얘는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99단 변수 얘세개 모두 다 뭘로? 정수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값이다 그러면 맨 처음에 초기화할 때 값은
뭐 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형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값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뭐 해당하는 변수 이렇게 주고 인트 이렇게 줘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선언을 해주는 거죠. 값은 얘는 정수만 들어올 거야. 아니면 이름을 받는다 그러면 이름 같은 경우에 문자잖아요. 그럼 얘는 char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미리 지정해 놓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자, 배정문이라는 거는 변수의 내용을 변경하는 문제가 됩니다. 문장이고 프로그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연산문이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뭐 1부터 9까지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변수를 i로 준다 그러면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요. 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어떻게 나가냐면 1, 2, 3, 4, 5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단이나 쓸때 이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i를 뭘로 요걸로 이렇게 계산해서 넣는다 이런 의미에서 요걸 이제 배정문이라고 하는데 그닥 여러분들은 이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형 검사와 변환이 있습니다. 형 타입 체크가 있는데 프로그램으로 수행되는 각 연산이 올바른 자료형의 인수들이 올바로 받는지 행하는 검사이다. 그래서 검사 시점에 따라서 정적 검사하고 동적 검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단어만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적이다, 정적이다 딱 느껴보면 정적이라는 건 어때요? 프로그램 번역 중에 검사를 한대요. 형 정보 유지를 위한 추가 저장 장소가 불필요하고 융통성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컴파일 언어에 적합해요. 근데 동적 형 검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얘는 이제 뭐 실행 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번역 중에 하는 거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 내에서 자료형을 변경할 수가 있대요. 프로그램 설계 융통성이 있고요. 대화형 인터프리터에 적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형 검사 같은 경우는 컴파일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언제 하니까? 번역할 때 하니까. 그지? 동적형 검사 같은 경우는 얘는 프로그램을 실행 중에 검사를 하고 얘는 인터프리터 쪽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매칭해서 기억하고 계시면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형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 크기가 작은 자료형을 크기가 큰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거. 그래서 정수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막 9다라는 값을 우리가 이제 인트로 정수형이라고 해놨는데 작업하다 보니까 소수점이 필요하게 됐어. 뭐 99999999999 이렇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또 여기에서 이제 얘네를 형을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형태가 뭐999999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롱이라든지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뭐야 실수 크기로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게 됩니다. 요런 것을 이제 형 확장이라고 그래요. 형을 확장하는 거지. 형 축소는요. 얘는 이제 실수형을 정수형으로 변환하는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바인딩인데 얘는 이번에 2011년 지금 2011년이죠. 2011년에 시험 변경되면서 얘가 빠지게 됐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워낙 자주 나왔던 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넣어놨는데 얘가 빠지고 이제 프로그램 설계 부분이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 설계에 대해 이제 바인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를 뺀다는 거가 좀 약간 좀 애매함이 있어요. 그래서 넣어놨고요. 그래도 또 자주 나왔던 애니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바인딩이라는 건 묶는다는 의미잖아요. 바인딩. 그래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수 명칭과 그 메모리 주소, 데이터 형 또는 실제 값을 연결, 묶어내는 거죠. 다수의 정보를 연관해 묶는다는 의미다. 그리고 변수들이 갖는 속성이 완전히 결정되는 시간을 바인딩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를 서로 묶어가지고 변수들을 각각 속성을 확인을 해갖고 얘네를 완전하게 이 속성이 결정되는 시간을 바인딩 시간이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그림도 있네요. 뭐 개체하고 속성이 하나가 돼갖고 결과적으로 결정이 나는 그러한 것을 바인딩 시간이라고 하고 바인딩 종류에도 이제 정적인 것하고 동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정적 바인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냐면 정적 바인딩은요 실행 시간 이전에 일어납니다. 이거 중요한 토픽이에요. 동적은요 실행 시간 중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죠? 두개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정적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실행 시간 이전에 일어나는 이른 바인딩이고 동적 바인딩은 실행 시간 중에 일어나는 바인딩이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실행 이전에 할당하여 끝날 때까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고요. 얘는 동적 바인딩 같은 경우는 실행 중에 메모리 할당 및 반환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늦은 바인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적 바인딩 같은 경우는 실행에 효율성이 좋아요. 하지만 뭐 융통성이 없고 메모리 낭비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 전에 미리 이렇게 얘네를 바인딩을 해놓는 경우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컴파일 방식 언어에서 사용이 되는 게 정적 바인딩. 종류에는 언어 정의 시간, 그 다음에 바인딩 시간의 종류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바인딩 시간의 종류인데, 얘네 객관식으로도 자주 나왔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바인딩 시간의 종류예요. 그래서 바인딩 시간의 종류는 언어 정의 시간, 언어 구현 시간, 그 다음에 번역 시간, 링크 시간 이렇게 구분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적 바인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늦은 바인딩이고요. 융통성이 있어요. 대신에 메모리 낭비가 없고. 실행에 있어서 대신에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인터프리터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종류에는 이제 로드 시간하고 실행 시간이 있고요. 동적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시간 얘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프로그램 호출 시간, 프로그램 가동 시간, 프로그램 시간 중 객체 사용 시점 이렇게 해서 객관식으로 문제가 종종 나왔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바인딩에 대한 문제가 나름 그래도 좀 많이 출제됐던 애기 때문에, 그냥 그뭐 바뀐다고 해서 얘를 빼버리기에는 좀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그죠? 왜? 나올 수 있으니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자, 우선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변수들이 갖는 속성이 완전히 결정되는 걸 우리 뭐라 한다 그랬어요? 바인딩 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베어러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하나의 기억 장소를 차지한다. 변수의 유형은 컴파일 시간에 한번 정해지면 일반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 절대로 값이 바뀌지 않는, 이거는 이제 상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바뀌니까 변수죠. 그래서 답은 3번. 다음에 이제 동적 실행, 형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프로그램 설계 시 융통성을 준다. 동적 실행이죠? 동적. 프로그램 수행하는 과정 내에 자료형을 변경할 수 있죠? 그죠? 대화형 언어, 인터프리터 언어에 우리가 사용이 되죠? 프로그램 수행 중에 형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아니죠.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죠. 아무리 없는 게 어딨어, 그지? 그래서 얘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동적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프로그램 호출, 모듈의 기동, 그 다음에 실행 중 객체 사용 시점을 했는데, 번역 시간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얘도 예전에 많이 나왔던 애기 때문에 바인딩에 대한 것을 제거할 수가 없었어. 자, 정적 바인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정적 바인딩, 번역 시간, 링크 시간, 언어 구현 시간. 그래서 바인딩 하는데 실행 시간은 포함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